씨는 공장에 꽤 자주 들르는 편. 연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발품의 공정까지도 펀이 꿰뚫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업무는 공장에서도 계속된다. 태양광 모듈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셀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배열을 만들어주는 공정들입니다. 로딩이라고 해서. 생산되는 제품에 결함은 없는지, 수정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지 직접 눈으로 살피는 일을 빼놓지 않는다. 간격이 좁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오늘도 빛을 발하는 창섭 씨의 섬세함.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협의할 때 그거의 해결책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잘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개발된 수상 태양광 모듈이 안전하게 보관된 것. 지난 7월 말 경남 하천댐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의 상용 가동이 시작됐다. 이름 그대로 물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 4인 가족 17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창섭 씨가 개발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 위에다가 띄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댐이라고 하는 수자원이 있어서 환경에도 좋은, 환경에 무해한 물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만든 태양광 모듈이 수상 태양광 모듈입니다. 수면 안개, 파도와 염분 등의 문제는 수상 태양광 발전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 하지만 이를 해결할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부지가 적은 육상에 비해 장점도 큰 편이다. 외부에 발표할 자료들을 검토하는 자리. 개발한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광 기술. 그만큼 세계 각국의 관심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누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걸 개발할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문제점, 현재 발생된 문제점, 보완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계속 토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감축시켜줄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태양광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네, 태양광 연구원들의 실험 하나하나가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태양광 에너지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의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소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가 실제적으로 산업화돼서 된 게 한 2003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되게 적은 인원이 시작을 했었고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한 게 2008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밖에 안 돼서 실제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생각보다는 많이 적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실리콘 뭐 여러 분야에 따라서 반도체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듈 분야에는 한 200명 정도 밖에 없어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 태양광 에너지 연구원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늘 연구만 하는 건 아니죠? 주로 연구가 네. 그 업무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뭐 전시회를 참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연구 업무도 많고 그다음 실험 업무도 많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고서도 작성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태양광 에너지 연구원 외에도 이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셀 만든 아까 패널 만드는 것도 있고 설치해서 실제 집안에 설치하는 분들도 있고요. 생산에 관련된 사항, 연구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뭐 하자가 생기면은 보수해야 될 사항, 뭐 아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분들. 그래서 실제로 직종으로 따지면은 아주 수많은 직종이 같이 있고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장비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재료를 또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되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태양광 에너지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 태양광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제가 원래 태양광 에너지에는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원래 반도체, 네.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던 때는 반도체가 많이 유행하던 때라 반도체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 은사님께서 2005-6년 정도에 태양광 에너지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관여해서 일도 좀 하고 관심을 좀 갖게 되다 보니까 이쪽 업무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태양광 모듈을 하게 되는 이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태양광 에너지 연구원이 되는 길 좀 알려주세요. 반도체를 꼭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뭐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것, 아까 또 장비를 만드는 것, 하여튼 분야들이 되게 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 뭐 전공적으로 따지면 되게 많은 분야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전기전자, 뭐 화공,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 해석에 관련된 기계 쪽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설치에 대한 거, 그리고 시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뭐 건축 아니면 뭐 토목 이런 분들도 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석사, 박사 학위를 꼭 취득해야 되나요? 연구원이